친구들을 부르면 네네 선생님. 어?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 새롭게 찬양할 준비 됐나요? 아멘. 와, 우리 친구들처럼 선생님도 친구들이랑 재밌고 신나게 찬양하려고 이렇게 새롭게 찬양을 한대요. 선생님은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찬양 같이 인도하고 또 여기 율동 선생님들도 옆에서 함께 율동해 주면서 찬양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소리도 듣고 입으로도 찬양하고 율동 선생님 따라서 찬양하면 돼요. 그럼 우리 다 같이 바닥을 두드리면서 하나, 둘, 셋, 기쁨 하고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기쁨! 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도 포도주로 변한대요. 우리 그런 능력의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따라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신나고 즐겁게 믿음의 세대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따라가면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로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이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날마다 날마다 사다리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쿵쿵 응답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 아멘 우와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도 주시고 불러주셨대요 그런 예수님께 약속을 지킬게요 하면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친구들 같이 이렇게 두 손 모으고 눈꽃 감고 선생님 따라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도, 오늘 말씀 들을 때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 잘 듣고, 잘 듣고, 행동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박유정 선생님께도 박유정 선생님께도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마음 가득 마음 가득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쁨의 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우리 친구들 다 예배드릴 준비가 됐나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일이에요. 근데 주일? 주일이 무슨 뜻인지 우리 친구들 알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머, 기쁨아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네, 선생님. 마침 잘 됐다. 선생님이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퀴즈를 내고 있는데 기쁨이가 한번 맞춰볼래? 네! 네! 저 맞춰볼래요! 그래 그래 기쁨아 선생님이 내는 문제는 이거야. 주일은 무슨 뜻일까요? 주일? 주일이 뭐예요? 일요일은 배웠는데 주일은 뭔지 모르겠어요. 오, 우리 기쁨이가 아직 모르는구나. 주일, 주일은 말이야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주일,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야. 저번에 저는 엄마한테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에버랜드 가고 싶다고 했는데. 오, 기쁨이가 주일을 잘 몰랐구나.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고 하나님이 이거는 나에게 드리는 날이란다 하고 다 따로 도장을 꾹 이렇게 찍어 놓으셨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귀를 쫑긋, 눈은 반짝 이렇게 하나님의 날 주일 예배에 멋진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약속할 수 있지? 네네! 하나님! 이제 저는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기쁨이!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기쁨이가 될래요! 오, 그래, 약속! 약속! 잘했어, 우리 기쁨이도 약속했고 자,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이랑 약속할 수 있나요? 아멘! 아멘! 약속! 약속! 도장 꽝! 도장 꽝! 오, 우리 이제 모두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함께 말씀 제목을 볼게요. 말씀 제목 나와라. 얍!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자, 우리 친구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선생님 따라서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걸까?
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하다. 우리 한번 같이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야기 속으로 쏙 하면 우리 이야기 시작될 거예요. 선생님 따라서 해볼게요. 이야기 속으로 쏙. 오늘은 기쁜 날이에요. 멋진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날이거든요.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잔치에 초대돼서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죠. 사람들은 잔치 음식인 포도주를 먹고 있었어요. 그때 마시고 있던 포도주가 다 먹고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도와줄 수 있나요? 아직 제가 도울 때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엄마는 하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해주세요. 오? 여기서 잠깐! 오, 과연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바로 오늘 성경 말씀, 요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자, 요절 말씀 나와주세요. 짜잔! 선생님이 쭉 읽어줄게요. 이게 말씀이 길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읽는 거를 귀 쫑긋하고 우리 친구들 잘 들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 이제 그것을 퍼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8절 말씀 아멘! 여기 이야기를 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친구들 궁금하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이야기 속으로 쏙 들어가서 같이 볼게요. 예수님은 하인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항아리에 있는 것을 떠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하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왜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는 거야?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하다니까.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하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항아리에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그 항아리에 있는 것을 다시 떠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우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인이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잔치에 온 사람들은 이것을 마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우와! 이렇게 마시는 포도주는 처음이야! 이 모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열심히 믿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성경 이야기 잘 들었나요? 아멘! 아멘! 오늘 일어난 일, 놀라운 일은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누가 말씀하셔서 된 건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다시 이야기를 볼까요? 자, 물항아리에 물을 채운 하인이 누구의 말씀을 듣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았을까요? 잔치를 준비한 주인?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딩동댕! 네, 맞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항아리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인은 이 말에 순종해서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죠. 우리 친구들, 이 일은 엄청 놀라운 일이에요. 그쵸? 물이 포도주가 된 거.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이 엄청난 파워가 있겠죠.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말을 잔치를 준비한 주인이 했다면은 아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인의 생각대로 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우리 친구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기도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 듣고 순종하는 친구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선생님이랑 같이 두 손 모으고 같이 기도는 눈 감고 선생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 파워가 있다는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제 안에 까만 마음도 변화되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도 믿어요.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제가 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말씀을 귀 쫑긋, 눈은 반짝반짝 잘 들을 준비가 됐나요? 아멘! 예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생긴대요. 우리 기쁨의 교회 친구들, 한 주간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 쇽쇽쇽쇽 잘 들었나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 그것을 뿅뿅 볼 수 있는 순종의 어린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순종할 우리 친구들,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거예요. 자, 모두 일어나세요. 오! 오늘은 한 번에 순종해서 다 일어난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기쁨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주기도문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이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는 사하여 주시오.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 아멘. 아멘. 순종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뿅뿅 보게 되는 친구들, 다음 주 이 시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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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안녕. 안녕.